이성희 씨도 사실 소속사가 생기기 전까지 굉장히 혼자서 일을 쭉 하셨다면서요? 아, 정말. 네. 리멤버랑 오마이뮤너스 이제 들어가면서 회사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다행히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회사 들어와서도 이제 매니저 오빠가 뭐 밥을 사거나 이렇게 뭐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딱 써요. 제가 혼자서 1년 동안 이제 다 해다 보니까 아, 이건 회사의 마이너스겠다. 뭐 이거는 이 정도는 써도 되겠다. 회사 이 정도 출연료에 네, 이게 딱 쓰더라고요. 식대 기름값. 네, 엄청 많이 배웠어요. 막 식대 기름 원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쓰잖아요. 막. 레제도 좀 소속사 분이 먹여 살린다고. 네, 저는 지금 가장이어가지고. 누구 있나요, 회사에? 대표님 계시고. 네, 저희 매니저 있고, 실장 오빠 있고, 스타일리스트 있고, 밑에 동생 있고. 가족이네, 가족. 네, 아니, 사장님이 그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주유도 돼지저금통 동전 털어서 한 적도 있다고. 원래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돈을 못 벌 때는 저희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차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고, 나중에 이제 그 100만원짜리 중고차를 어디서 사오셨는데, 그게 100만원짜리 진짜. 100만원짜리 중고차가 있어, 아직도? 예, 요즘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을 이렇게, 창문 이렇게 했는데. 그때 겨울에 이제 같이 이제 예능을 찍으러 가는데 사장님이 직접 운전하시고 매니저도 없으니까 이제 딱 탔는데 차가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히터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자 이러는데 오빠 갑자기 저금통을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돼지 저금통 진짜 애기들 쓰는 거. 무슨 이거 드라마도 아니고. 언제 이게? 그게 한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저 방송 없을 때 스케줄 없을 때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 이렇게 꺼내시는 그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딸이 모아놓은 거를 웬일이야.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현장에서 갈라서 그 주유소 직원한테 요만큼 넣어달라고 했더니 다 세보니까 한 2만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넣고 그때 KBS에 이제 와서 촬영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진짜 이제는 힘이 없다. 돈도 없고 우리 이제 정말 이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자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딱 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이게 물밀듯이 스케줄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사장님이 그 따님의 저금통까지 털어가면서 우리 레제에 근데 사장님이 그걸 미리 뜯어서 집에 거의 현장에서 저는 이것까지 쓰고 싶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따님의 돼지 저금통이기 때문에 이걸 여는데 한참을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 그거 딸 있는데 이렇게 뜯어서 그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가지고 나와. 자, 우리는 웃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휴머니즘. 있습니다. 각자 이게 또 지금 지내신 이야기가 상당히 좀 짠하게 와닿네요. 세 분이 다 고생하셨어요. 네. 요거 제가 점수 높게 평가합니다. 그전에 네가 뭔데.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4점. 16점. 아, 이제 감동 점수 드릴게요. 뭐 없습니까? 충고 말고. 고생한 뭐 그런 에피소드 눈물 나는 눈물. 돼지 정성 생각할 만한 얘기 있냐고요. 구성원 씨가 아까 고양이 이야기도 좀 했었지만 그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는 걸로 화제가 됐는데 대신에 좀 가족분들이 집을 나가셨다고. 내 혼자 사는구나. 일부러 가족을 내보내려고 고양이 키우신 거예요? 원래 같이 살았었어요? 예,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에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유기묘 아이를 또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아이랑 또 인연이 됐는지 또 우리 집에 있는 애기랑 이렇게 됐어요. 아, 새끼를 낳았다. 아가를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녀석들이. 네, 아가를 낳았는데 애기가 이제 한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두 달 사이에 또 처음에 다섯 마리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저 세 마리 낳은 거예요. 중성화 수술 시키기 직전에 또 인들이 네. 지금 애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라고. 이게 진짜 동물을 좋아하는 거고 그래. 애기라고. 자식으로 제가 산파를 제가 해가지고. 아, 새끼를 직접 받았어요? 네. 아, 이거 동물병 가서 병원에 왜 안 가시고? 갑자기 났으니까요. 갑자기 와가지고. 쭉쭉 이렇게 뻗는 거를 하면은 애기 낳는 신호라 그래서. 근데 갑자기 새벽에. 고양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네. 쭉쭉 몸을 뻗더라고요. 처음에 나왔는데 처음에 애기는 낳았는데 두 번째 애기가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애기를 또 바들 났는데 애기가 제일 먼저 숨통 먼저 트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숨을 못 트여가지고 둘째가 죽은 아이고야. 거거든요. 그래서 감동적이네요. 생명의 탄생은 정말 뭐 동물을 사람을 막론하고 정말 사람을 막론하고 아니 저 혜성 씨 아버님이 상당히 좀 엄하신가 봐요. 네. 야, 이 얘기를 대학교 MT를 따라오신다고요? 이거 히트다 히트. 네. 이거는
진짜 히트다. 대학 MT는 아니다. 어우, 야, 이거. 제가 대학교 MT를 동기들이랑 가는 걸 딱 한 번 가봤는데, 원래는 1박 2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지, 당연하지. 원래 단체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재미지. 못 갔어요. 그렇게 못 가고, 아빠가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막 수영장 있는 펜션 이런 데 갔거든요. 이렇게 막 노는데 남자인 동기들이 있잖아요. 계속 뒤를 이러고 보고 계세요. 아버지는 뭐 하시고? 아빠는 그냥 엄마랑 아빠는 와서 그냥 차 이렇게 대놓고 진짜 뻘찌감치성에 놀아 놀아 이러고 뒤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볼 때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강아지들 놀게 할 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아버님 아니야? 맞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왜 잘못된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되게 뻣뻣하게 살았거든요. 빳빳하게. 이렇게 하다가 동기들이 너무 불편해요. 진짜 무섭지. 밤에 막, 밤에 막 술도 먹고 막 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랬는데 아빠가 뒤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밤에는 이제 애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그냥 갔었어요. 집에. 당일치기로. 1박 2일 못 본인이 가고. 그냥 갔다 이거죠? 네. 저도 너무 불편해서 편하진 않잖아요. 아빠가 얼마 안 하고 자기 줄 알아요. 아이고. 언니도 있고 띠동갑 남동생도 있는데 근데 언니도 MT를 따라가긴 했었어요, 아빠가. 근데 아버님이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그냥 MT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냥 미션하세요. 우리 저기 혜성 씨가 오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저 안에서 못 논 건가? 놀고 싶다. 레크레이션 병사라서 체험하시네. 아니 근데 저는 더 불안한 게 그러면 이제 배우인데 뭐 키스신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장에 오셔서 또 이거 어떻게 해요? 아, 키스신을 했잖아요. 했죠. 최근에는 오마이뉴스에서도 했었고. 성훈 씨하고. 네, 오마비 때 조금 야했어요. 방송 봤을 때 약간 좀 진한데 싶었는데 아빠가 그날 이제 집에 촬영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야 키스신을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아, 좀 화가. 네. 왜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그럼? 가짜로 해야지. 왜. 가짜로. 그렇지. 안 그러진 않았거든요. 화면상에다가 꽃병으로 가려야지. 네, 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면 막 다 보이냐. 꽃병 어디다 놨어? 왜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아빠도 부서뿐이니까 막 네, 엄마 그래 하는 놈이 어디 있나? 그래서 막 엄마 그래도 보고 있는데 막 엄마 옆에서 아이고 그러지 마이 서 그래도 일하는 건데. 야, 그러면 남자친구는 데려갈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소개도 못 시켜주겠어요. 진짜. 남자친구가 혹시 있나요? 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또그 아버님의 이렇게 또 감시가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은 더 짜릿해지지. 예. 남자를 사랑하는 뭐 필살 애교가 있다. 이게 뭐예요? 저요? 네. 아, 필살 애교라기보다는 제가 남자친구를 꼭 만나면 항상 이렇게 뼈가 없어요. 연체동물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연체동물이 돼요. 아까 보니까 어떡해. 굉장히 뻣뻣하시던데. 연체동물이 되신다고요? 그거랑도 다른 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애교가 그렇게 많아요. 아, 저도 모르게. 어떤 식으로 배우야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베이비 이렇게 부르고요. 베이비 이러고. 그리고 뭐 밥 먹을 땐 항상 맞은편에 앉고 옆에 앉아서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든 뭐 항상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언니 죄송해요.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고 머리카락 올리고 있고 제 신체 일부를 이렇게 올려놔요. 항상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운전을 해도 그냥 계속 이렇게 막 붙어 있고 TV 볼 때에도 남자친구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 경제 못하게 돼요 남자친구 이렇게 하고 있고 삼촌 씨 아니 아, 물론 사랑하는 사이 좋은데 그러다가 그러나 남자친구 한 번 정도 짜증나서 아 좀 가 한 번 딱 아,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오래 버텨? 어떻게 오래 버텼을까요? 장기간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 미쳐 날뛰었을 거예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혜성 씨 몇 살이기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 연상? 저는. 또 한 가닥 기대를. 아니, 뭐 더불어 형이야. 갑자기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저 세월은 안 돼! 저 세월이 만나놨습니다. 아니, 저 세월은 안 돼! 한번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네, 오빠 되게 특이하셨던 게 명함인데 본인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써있는 명함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우 창피해.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정말 받았어요 팝콘. 아니 뭐 분리수거에 분리수거. 근데 너무 이건 아니다. 아니 아버지 분들이 근데 막
명함이 아니지. 명함을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어디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연예인은 명함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들은 명함이 있는데 그럼 자기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 가지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 근데 아우 창피해.